페이스북 사용자를 노린 피싱 페이지가 발견됐습니다. 안랩은 최근 페이스북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하고자 피싱 페이지가 팝업 광고로 유포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인터넷 사이트 방문 시 뜨는 팝업 광고창에 가짜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도록 악성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정상 페이지와 매우 유사해 URL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가짜 피싱 페이지를 분간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피싱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이메일과 비밀번호, 접속 지역 등 로그인 정보가 공격자 서버로 전송됩니다. 공격자는 계정 정보 탈취 후 정상적인 구글 페이지가 나오도록 해 사용자의 경각심을 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랩은 이 같은 피싱 공격 예방을 위해선 광고를 통한 페이스북 및 기타 웹사이트 로그인을 자제하고 웹사이트 계정 정보 입력 시 페이지 URL 확인, V3 등 백신 프로그램의 유해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등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안랩의 V3 제품군에는 해당 페이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